76번 74번 정세현, 75번 김민지, 76번 최유리, 77번 김혜원, 78번 이민주, 79번 최민경, 80번 이수진, 81번 이주희, 82번 최혜린, 83번 민채린, 84번 김민주 선수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스프린트 경기 때 1위한 선수가 최수린 선수가 71번 달고 있고요. 어제 그제 합산해서 가장 좋은 성적 가지고 있는 천수지 선수가 72번 옐로우비 입고 있습니다. 예, 여자 중등부 출발했습니다. 여자 중등부 선수들 출발했고요. 예, 여자 중등부 선수는 이제 왔고요. 바로 사회장 가시죠. 72번 옐로우빕을 입고 있는 천수지 선수 사회장 들어가고 바로 71번 최소리 선수 사회장 들어갑니다. 최소리 선수 사격 마쳤고요. 만발했고 천수지 선수가 한 발을 놓쳤네요. 73번 김가은 선수가 만발을 하면서 2위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 여중부 선수들 대부분 사격 끝냈고요. 다시 2주로 가서 선수들 잡아드리겠습니다. 80번 이수진 선수 모습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74번 정세현 선수, 79번 최민경 선수까지 지나갔습니다. 75번 상장중학교의 김민지 선수 모습 보이고요. 김민지 선수는 제 기억으로 체력이 아주 좋은 선수로 기억을 하는데 김민지 선수 지나갔고 78번 이민주 선수 지나갑니다. 바람이 힘으로 치는데 바람을 뚫고 나오는 선수 한 명이 보입니다. 81번 이주희 선수 같고요. 눈사람이 아니고요. 저기 심판분 한 분 계신데 들어오는 선수들 들어주시는 심판분이 계십니다. 잠시 후 여자 중등부 선수들이 내려올 텐데 아 바로 보이네요. 여자 중등부 선수가 보입니다. 천수지 최수린 선수 같고요. 앞선 선수가 최수린 선수 같습니다. 바로 붙어서 내려오는데 바람이 이때는 또 안 불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3위와의 격차가 벌어졌고 수지 선수 사격장 앞으로 갑니다. 같이 가시죠. 첫 번째 사격장 그대로 사대로 들어갔습니다. 최수린 선수가 11번, 천수지 선수가 12번 사대에서 사격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복사
세발 놓치고 최수린 선수가 한 발을 놓쳤네요. 자격차는 선수지서부터 들어왔는데 최수린 선수가 역전을 해서 이어갑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데 침착하게 경기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천수지 선수 세 발을 놓치면서 벌칙주로 앞길을 디디고 가니까 300m 정도 차고 1위 다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중부 현재 3위하고 있는 난성중 정세현 선수 타격 들어갔습니다. 4위하고 있는 난성의 김가은 선수까지 마지막 타격 들어갑니다. 정세훈 선수도 두 발을 놓치고 벌칙주로 갈 것 같고요. 아, 김가은 선수도 두 발을 놓치네요. 4위가 지금 좀 계속 엎치락뒤치락 쟁쟁한 것 같습니다. 4위는 안성의 홍세훈 선수 3위로 피니시를 합니다. 4위는 상장중학교 최민경 선수 최민경 선수가 피니시를 합니다. 이어서 김가은 선수 안성의 김가은 선수 피니시를 하고 있고요. 뒤따라서 77번 무주중학교의 김혜연 선수 김혜연 선수가 피니시를 합니다. 하늘은 굉장히 파랗네요. 여중부 최수진 선수가 1위에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일단은 여기서 종료하기 전에 바이애슬론TV에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